오늘은 이 안구건조증이 정확히 어떤 원리로 불편함을 주는지 발생 원인과 개선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내과전문의 닥터 K입니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도 직장에서 일을 하는 사회인들도 날씨와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이 하나 있습니다. 내 주변을 둘러보면 10명 중에 대여섯 명 이상 이 증상으로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도 많아요. 과연 이 증상은 무엇일까요? 안구건조증입니다. 자, 눈이 뻑뻑하게 흐려지기도 하고 심하게는 타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 안구건조증. 이 안구건조증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분들이라면 모두 다 한 번쯤은 겪어보거나 의심해봤을 질환이에요. 안과를 찾는 환자분들 중에 압도적인 원인이기도 하죠. 매일같이 뿌옇게 퍼져있는 미세먼지나 모니터 그리고 스마트폰의 사용으로 혹사당하고 있는 우리 눈. 이런 우리 눈에 질환이 생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안구건조증이 정확히 어떤 원리로 불편함을 주는 발생 원인과 개선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의 눈물막은 크게 최하위층인 점액층, 중간층인 수성층,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상층인 지방층으로 구성됩니다. 단어 그 자체에 답이 있죠. 수성층은 눈물막에서 수분을 담당하고 지방층은 이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유분기를 가지고 코팅해주는 역할을 하죠. 우리의 눈이 건조해지는 이유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눈물의 발생 자체가 적어져서 수성층의 수분이 부족해지거나 아니면 지방층의 유분이 충분하지 않아서 이 수분을 붙잡아두지 못할 때 눈의 건조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우리 눈에서 수분을 만들어내는 눈물샘과 유분을 만들어내는 눈꺼풀 판샘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면 우리의 눈은 건조해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단순하게 한 가지가 부족해서 눈이 건조해지는 것이 아니라 눈물막의 구성층들이 다 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 포인트예요. 자, 이와 같은 구조적인 안구건조증을 유발하는 것에는 다양한 질환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께서 보편적으로 불편함을 호소하게 된 큰 원인은 전자기기 사용으로 인한 안구 혹사가 가장 큽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우리의 눈은 4초에서 5초에 한 번씩 깜빡입니다. 그렇게 깜빡이면서 눈물과 유분을 흘려보내서 눈물막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해요. 그런데 우리가 모니터를 굉장히 집중해서 보거나 스마트폰 같은 것들을 집중해서 보게 된다면 4초에서 5초에 한 번 깜빡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길게는 10초 이상 눈에 깜빡임의 빈도를 늦추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자연스럽게 유발되는 행동들 때문에 자연스럽게 눈물막의 밸런스가 깨지게 되고 결국에는 나의 안구가 건조해져 버리는 거죠. 자, 이 밖에도 안구건조증은 다양한 원인들로 발생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눈물샘의 기능이 퇴화하면서 노화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고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구강건조증 편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쇼그렌 증후군 같은 질환도 눈물을 마르게 합니다. 그리고 라식 수술의 부작용으로 안구건조증도 발생할 수 있고 이외에도 이런 여러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안구건조증이 발생하게 돼요. 자, 이렇게 다양한 원인들로 발생하는 안구건조증 보통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눈의 자극감, 이물감, 자결감, 그리고 점액성 물질 분비 이런 증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눈이 좀 침침하거나 약간의 시력 저하까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가렵거나 눈이 아프거나 눈이 부시거나 심지어 두통까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내가 이러한 증상들이 있다면 안구건조증을 한 번쯤 의심해봐야 해요. 이러한 안구건조증은 드물게 합병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2차적으로는 각막 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안구건조증은 만성질환이긴 합니다. 만성적이긴 하지만 엄청나게 심각한 질환은 아니에요. 이 심각하지 않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애초에 질환 자체가 잘 완치되지가 않고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뭐 치료를 해도 완치가 잘 안 돼요. 왔다 갔다 하지만 이 안구건조증 때문에 실명을 하거나 눈이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염려까지는 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증상이 너무나 심한 경우에는 치료를 안 하고 이 안구건조증을 방치하면 눈 표면에 만성 염증이 발생해서 그 염증 때문에 시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관리를 좀 해주는 것은 당연히 필수예요. 자, 그렇다면 이 안구건조증은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생활환경과 습관의 개선으로 인한 치료 1번, 그리고 약물치료 2번, 수술적 치료 3번이에요. 치료 방법은 당연히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생활 습관을 개선해보고 안 되면 약을 먹어보고 안 되면 수술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생활 습관 개선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당연히 내가 생활하는 주변 공간, 예를 들어 일하는 공간 아니면 잠자는 공간의 습도를 조절해줘야겠죠. 가습기 같은 것을 이용해서 주변 공간의 습도를 조절해주고 그리고 인공 눈물 같은 것들로 눈물을 계속적으로 보충해줘야 해요. 그리고 동시에 눈 주위의 청결 유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눈꺼풀에 있는 마이봄샘의 염증이 있다면 그
그런 염증도 치료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방법으로 개선이 안 된다면 안과에서 처방받은 안약을 써보고 그것도 안 된다면 결국에는 수술적 치료까지 고려하는 거죠. 자, 그런데 원론적으로는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요새 살고 있는 환경 자체가 안구건조증을 좀 유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을 좀 바꿔줘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이제 모니터를 계속 봐야 하는 그런 사무실에 더군다나 있으시다면 눈이 좀 빨리 건조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생활의 팁을 꼭 활용하셔야 돼요. 내 사무실 자리에 작은 가습기를 놓는다던가, 그리고 50분 모니터를 바라보셨으면 꼭 5분 정도는 눈의 휴식, 그리고 잠자기 전에 따뜻하게 안구 마사지를 해주는 것, 이런 노력들로 우리의 눈 건강을 조금이라도 챙길 수 있게 노력하셔야 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인공 눈물들이 자주 눈에 뿌려줘도 별다른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이라도 건조하면 조금씩 뿌려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다만 이제 내가 눈꺼풀 염증이나 다른 눈의 질환으로 인해서 이렇게 안구건조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단순히 인공눈물만 계속 뿌려봤자 소용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눈이 좀 많이 건조하다 해서 인공눈물을 이제 몇 번 사서 뿌렸다까진 괜찮지만 이거를 계속적으로 필요하게 된다, 내가 눈이 계속 건조하다, 이런 분들은 당연히 안과부터 다녀오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모든 방법으로도 개선이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진행되는데, 수술적 치료는 강제적으로 눈물이 눈에서 빠져나가는 구멍인 눈물점을 폐쇄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런 수술까지 고려하는 경우는 내가 정말 약을 먹고 눈에 인공눈물을 계속 뿌리고 해도 계속적으로 증상이 일상생활하기에 불편할 정도까지 너무나 심한 경우이기 때문에 꼭 실천을 해보신 후에 그때도 눈이 너무나 건조해서 생활하기 힘들다면 그때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현대인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느꼈을 안구 건조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이제 모니터를 보고 스마트폰을 보고 이런 직종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활 속에 좀 당연한 병처럼 자리 잡았죠. 안구 건조증. 자, 그래서 내가 눈이 계속적으로 건조하시다 이런 분들은 그냥 내가 눈이 건조하니까 안약을 넣어야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는 나의 생활 환경을 한번 둘러보시고 내가 과연 눈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생활을 잘 챙기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보시고 가벼운 가습기를 사무실에 둔다거나 아니면 가벼운 마사지를 중간중간 해주신다거나 이렇게 좀 실천을 해보시고요. 그렇게 해도 계속적으로 눈이 건조하다 이러신 분들은 나에게 어떤 숨겨진 갑상선 질환이나 쇼그렌 증후군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눈의 염증이라든가 아니면 또 어떤 다른 내가 먹고 있는 약 중에서 이런 눈의 건조함을 유발하는 약이 없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과와 내과적 진료를 한번 보시고 그렇게 여러 가지 원인을 다 해결했는데도 눈이 건조하신 분들은 수술까지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누구에게나 있는 질환 같지만 나에게는 너무나 불편한 질환이라면 한 번쯤 또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그쵸? 오늘은 그 질환 중에 하나인 안구건조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마음에 들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 전문의 닥터 K였습니다.